평양냉면을 덤벼야죠. 뿌리고 들고 먹겠습니다. 빠지지 마, 또 먹어야 돼. 저희가 평양냉면을 준비한 게 이거를 본 많은 20대 분들이 평양냉면을 드시러 가신 거예요. 들어오세요. 냉면 먹어본 남자의 냉면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평양냉면을 네. 앞에 두면은 자리를 당겨서 앉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덤벼야죠. 아, 덤벼야 돼요? 예. 네. 저 아는 분이 먹방 하면서 맛을 딱 보고 교양형이 있고 방정형이 있대. 그래서 교양형과 방정형으로 한번 임종석 실장하고 평양 갔을 때 네. 거기는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 서브하시는 분들 접대원 동무라 그러거든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오, 네네, 그래갖고 네. 식초를 이렇게 붓지 말고 네. 면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야, 통으로. 오. 아이고 양도 많다 이거. 네.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뿌리고 4초에서 5초 정도 딱 있다가 네. 그리고 내려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했더니 김일성 주석께서 교시하셨습니다. 김일성 주석께서 식후에 좀 자도 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생활 속에도 교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드시래. 언제 드시래. 왜 이렇게 설명이 길이냐. 아, 그래요? 네. 일단 들고 먹겠습니다. 서른도 닮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른도시 닮았다는. 아, 뭐. 이거는 가위로 자르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식초도 안 넣어요. 평양냉면 먹을 때. 그냥 먹습니다. 아, 네. 이 원래의 맛을 좀 먹. 세느강의 봄 향기 같은 뭐 이렇대. 교양형이.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요거는 방정형이에요. 아,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얘기한 거 같아요. 방정형. 아, 어떻게 독자분들 다 기대하고 있어. 방정형. 맛있지 마, 또 먹어야 돼. 세느강의 봄 향기 같은. 맛있지 마, 또 먹어야 돼. 한번 하세요. 세느강 TV에서 맛집 리스트를 이렇게 한 번씩. 아, 방정형이 낫대요. 그게 마음에 든다는. 네, 어, 네. 원래 평양냉면은 진짜 면이 1등이고 네. 국물이 이제. 슴슴하면서 깊은 맛, 그러면서 네. 간결한 맛이 있잖아요. 네. 서비스로 그 국물 맛을 보면서 감동한 네. 그 표정을 한번 네. 1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초만? 네. 잘 잡으세요, 대신씨. 아, 유튜브에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먹방을 보러 지금 들어오신 상황이에요. 방정량 기대죠. 1초 넘은 것 같아. 아, 저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 회원님의 예.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최종원으로 이름 바꾸시면 어떨까요? 백종원 말고. 사실, 만두는, 아니, 저 다음에 기회 되면요. 네. 여기서 제가 셰프를 할 수 있게 한번 네. 해주시면. 네. 제가 진짜 요리를 잘해요. 만약에 당선되시면 나오셔서 한 판. 예. 네, 어떤 메뉴로? 아니, 그거는 메뉴를 받으세요, 우리. 아, 진짜요? 분들께. 그러면. 오. 네. 제가 뭐, 팔도 요리, 뭐, 세계 요리, 거의 다 합니다. 뭐, 평가는 뭐, 알아서 하시고. 오, 네, 알겠습니다. 평양만두는 이제, 네. 이 숙주, 뭐, 고기 이렇게 네. 들어가잖아요. 평양만두 치고도 이거 엄청 크네. 네. 여기 안에 당근이 들어가 있고요. 네. 양파를 많이 다져놔서. 네. 지금 맛있겠어요가 밑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저 아, 예, 알겠습니다. 먹고 있을래요. 아, 그게 맛이 정말 있네. 네, 요 근처에 않아요, 이 집이 청와대에 냉면 납품하던 집입니다. 요즘에도요? 예, 아니 요즘에는 아니고요. 박정희 전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에 납품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 때 칼국수 유명했잖아요. 그때부터 납품을 안 했었는데 국세청장이 배달해달라고 거절했다가 네, 세무조사도 받은. 그런데 여긴 배달하네요. 아, 저희 갖고 왔다니까요. 어,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가서 사왔습니다. 예. 만두 드시면 20 늘었어요. 만두를 계속 드시면 계속 늘지 않을까. 네, 요거는 해결해줘야죠. 네. 아, 보지 말고 물어보세요. 아, 그럴까요? 예.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좀 얹히실까봐. 근데 남북정상회담이 어쨌든 굉장히 화제를 뿌리면서 끝났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자칭 남북한에서 다 유명하신 분, 네, 홍준표 대표가 다음 대통령 김정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만요. 네. 표정이 뚱한 표정에서 화난 표정으로 바뀌었어. 배고프셨나 봐요. 만두 먹으면 홍준표 이야기. 자, 만두 먹으면 홍준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